안녕하세요, 아쿠입니다. 오늘은 What's in my swing bag 한번 찍어보려고요. 요즘 수영은 안 하지만 그냥 수영 갈 때 뭘 챙겨가는지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 저는 메쉬 백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아레나 메쉬 백을 들고 다녀요. 이거 이런 메쉬 백만 한 3, 4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낡거나 찢어지면 버리고 또 새로 사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일단 수영복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건 펑키타 컬러블러. 수영복 하나랑 수모. 잘 매치해서 수모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수경. 수경은 수경 케이스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수경 케이스. 그리고 이거는 수경. 수경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전날 밤에 안티포그를 한번 뿌려놓고 하는 편이고요. 이거는 안티포그. 다이소에서 공병 사서 제가 만든 안티포그 액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면도구. 세면도구도 그냥 다이소에서 아무거나 산 거. 이걸 열면은 비누가 있는데 여기 비누도 있어요. 제가 바디 샴푸를 별로 안 좋아해요. 비누를 좋아해서 비누 갖고 다니고, 여기 이거 샴푸, 레어 샴푸가 들어있어요. 흑옥모 샴푸. 그리고 어디서 주워온 치약, 칫솔. 여기도 치약. 그 다음에 코마개. 코마개를 되게 자주 들고 다녀요. 놀려고, 수영장에서 놀려고 갖고 다녀요. 막 플립턴하고 이럴 때는 잘 안 쓰고, 거꾸로 막 뭐 놀려고 할 때 갖고 다녀요. 짠! 코마개도 한 3, 4개 써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스피드 코마개가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리발 데이를 간다 하면은, 오리발을 들고 다니는데 저는 마레스 익스플로러를 써요. 이거는 뭐지, 아반티 엑셀의 저렴이 같은 거? 근데 발은 좀 덜 아프고, 뭐 아반티 엑셀을 써보진 않았지만 노랑이랑 파란색 있는데 저는 노랑색이 좋아서 노랑색을 샀었고, 원래 되게 깨끗하게 썼었는데 바다에 한번 갔다 와서 이런 바닥 부분이 다 긁혔어요. 그래서 좀 가슴이 아픈데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판때기라 잘 구부러지도 않아서 좀 발목에 무리가 가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다니거나 쇼핑 번갈아서 갖고 다닙니다. 근데 속도 내고 싶으면 이거 가져가요. 아반티 엑셀도 써보고 싶어요. 그리고 스노클. 스노클은 진짜 저는 오리발하고 스노클 하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스노클 마이클 펠프스 MP 스노클이에요. 이거는 미듐 사이즈였나? 그랬거든요. 블랙이 왠지 간지나 보여서 블랙으로 샀어요. 그래서 여기 마벤저스 언니가 붙여준 스티커, 제 표시. 저희 수영 친구들은 다 이거 썼었거든요. 작은 사이즈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갖고 다니면, 이런 메쉬백에도 갖고 다녀요. 이거는 티어. 티어 메쉬백이고요. 저는 직구로 샀었어요.
아마존인가? 앞에 주머니가 있는데 이게 은근히 안 쓸 때는 안 쓰는데 또 쓸 때는 엄청 편해요. 조그만한 거 넣고 다니고 가방 그래서 펑키타 백팩 큰 거 하나 이거 하나 뭐 그런 식으로 갖고 다녀요. 그럼 대충 아 그리고 물통. 저는 수영하면서 진짜 목이 엄청 마르거든요. 한 모금씩이라도 좀 축이고 해서 항상 물통을 앞에 갖다 놔요. 그래서 이거는 날진 보라색 물통. 뚜껑이 여기 이렇게 달려있어서 엄청 편해요. 편하면서도 또 세척할 때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이렇게 대충 아침에 마이백을 찍어봤습니다. 밖에 나가서 화장하고 온 김에 그냥 찍어봤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